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사랑방문부사도 가재입니다. 저는 24살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라면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은 산업화 야간 근무도 많이 합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건강해서 지각이나 결혼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주신다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 카메라 씨는 그 4년 전부터 라면 공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죠? 라면 공장이 이름이 뭐예요? 라면 공장의 이름이? 이름은 라무 라면 공장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거 북한에 들어가 있어요. 다이와? 다이와 디스트릭트에 있는 라면 공장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라면 공장에서 일해요? 지금은 시험 보기 위해서 휴가 내서 올라왔어요? 라면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예요? 시간이 20분 20. 응? 시간이? 응. 시간은 20분 시간은 25분 시급 25루피예요. 너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월? 한 달에 4일 하면 7,000. 한 달에 7,000루피. 여기 바이라와 디스트릭트는 헤라이에 있는 건가요? 헤라이? 헤라이? 네. 이스턴이요? 웨스턴이요? 웨스턴, 웨스턴가에, 지금, 카만 씨는 직장이 있어요. 라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what? 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왜? Why? Reason?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한국에 가자 일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아니 아들 다른 이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돈 많이 벌면 내일 와서 친구 잡고 친구? 카마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희 나이는 24살이에요.
바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데요. 플러스 2 마치고 많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우리 한마 씨는 취미가 뭐예요? 독서요? 무슨 책을 좋아하세요? 역사책이요? 어떤 역사책이요? 네팔리 역사, 월드 히스토리, 네팔리 역사, 네팔리 역사요? 컴마씨 운동을 좋아하세요? 네.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요? 축구는 누구하고 하세요? 친구들. 우리 컴마씨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형제는 아니고 형제는 없어요? 그러면 누나 여동생은? 여동생은 여동생은 뭐 하세요? 여동생은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여동생은 학생이에요? 아니면 학교를 졸업했어요? 학생입니다. 아, 여동생은 학생인데 집에만 있어요? 우리 쿠마 씨는 잘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스트롱, 가장 스트롱한 포인트가 저는 나는 일, 대신 바로, 선생님도 바로, 대신 큰 저는 나는 일, 열심히 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성실도 하고 또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게 가장 강점의 스트롱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마 씨는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 어디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서울만 아니고 자세한 데는 아직 몰라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 가면 서울 여행을 해보면 되겠네요. 우리 한번 치면 한국에 친구나 누구 친척 있어요? 한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카마이 씨는 나중에 한국에 가면은 뭐 불법 체류 안 해요? 왜요? 불법 체류하거든? 빨리 얘기해. 불법 체류 안 해도 괜찮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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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일하고 있는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라면. 나무라면. 나무라면 그래요? 회사 이름이 나무라면.